오프닝이 없죠? 아, 없어요. 있는 적이 있었어요? 있었어요. 예전에 한 번. 아, 있었어요? 있다가 좀 없앴어요. 아, 없어졌어요?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감정입니다.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누구세요? 안녕하십니까 현도로 여러분들. 저는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프닝 촬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과정을 조금 스토리로 녹여보려고 해요. 비밀로 하면 안 돼요? 안 돼요.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? 공개해야 저만 알고 싶은데. 아, 안 돼요. 드라마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네. 오프닝 있잖아요. 시즌이 바뀌면 오프닝 바뀌기도 하고 아, 네. 무도 딱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왕좌의 게임 맞아요. 빰빰빰빰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 퀄리티 높이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프닝의 역할이 뭐냐? 역할이 뭘것 같아요? 길어지면 꺼버리는 용도? 아, 맞아요. 좀 채널에 좀 아이덴티티를 딱 나타낸다 네,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 정체성, 내가 누군지,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뭔지, 법알목가이드님 채널 안에서도 뭔가 이상한 랜슬롯이라는 그런 예능이 장르가 있고 법알목 정규 프로그램이 네. 있잖아요. 네. 이런 식의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. 네. 세 번째 역할은 오늘 뭘 다룰 거냐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세 가지 요소는 머스트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세 번째 걸 뺄래요. 이 영상이 뭘 하는지 살짝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. 네. 그럼 세 번째 거 뺄게요. 네. 자, 두 번째는 네. 컨셉을 잡아야 돼요. 법알목 가이드 하면은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물이나 그런 요소나 그런 게 있을까요? 10명 중에 9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강아지 랜슬롯. 아. 네. 대표 캐릭터이자 제 채널의 주인이자 주연이죠. 랜슬롯님께서는 출연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당연하죠. 당연히.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이 뭐가 있을까요? 법이죠, 뭐. 아, 법. 관련된 거가 이제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. 세 번째는 네. 음악을 미리 정하고 가면 좋아요. 그리고 우리가 촬영하는 그 로케이션을 다음 로드뷰 같은 걸로, 저희 법원 가 아, 그랬잖아요. 지금 네. 로드뷰로 봐서 내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걸 촬영할 수 있을까? 로드뷰 되게 꿀팁인데요? 네. 네. 로드뷰로 미리 보는 거죠. 아. 촬영 로케이션을. 어떤 장르 음악 좋아하세요? 락밴드 생활을 오래 했어요. 엄청 오래 와. 해서 뭐 공연 셀수 없이 많이 했고요. 락 장르를 좋아하긴 합니다. 아, 그럼 락. 락 장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얼터네티브 락 쪽이요? 아니면 뭐. 다 좋아해가지고요. 네. 뭐 약간 메탈 느낌으로 가도 될 아, 것 메탈 같기도 하고. 느낌으로. 네. 그리고 네 번째는 트렌디한 기법들을 조금 미리 공부하면 좋아요. 근데 오리지널리티라고 네. 항상 사람들은 뭔가를 보죠? 그러면은 이거 누구 카피한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져요. 네. 그래서 오프닝을 만들 때 아까 계속 말하는 게 정체성, 정체성, 정체성인데 내 오프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죠. 그 아, 트렌디한 그렇죠. 기법을 가져오더라고 아,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네네. 정말 이게 내 영상이어야 돼요. 아무리 그 기법을 참고하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가 적용을 시켰다고 하더라도. 진짜 만약에 인트로를 보고 나서 이거 누구 따라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쵸, 네. 그쵸. 마지막인데, 네. 마지막은 아까 언급해 주셨어요. 짧고. 오프닝의 역할이 뭐냐? 길어지면 꺼버리는 용도. 아, 맞아요. 저도 유튜브를 이제 1년 반째 하고 있으니까 이 짤국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여러분도 지금 시청하면서 알겠지만 끄거든요. 아, 맞아요. 오프닝보다 끈 사람 되게 많아요. 특히 이제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요. 뭐 여러 가지 도형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뭐 비슷한 도형들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오프닝이 내 영상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봤는데 안본것 같지만 본? 아,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질리기 전에 지나야 돼요. 트랜지션 느낌? 아, 맞아요. 네. 조금 긴 트랜지션이구나. 조금 긴 트랜지션 느낌이 나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은 촬영을 할것 같아요. 정말 기대가 되면서 되게 뜨거울 것 같고 되게 더울 것 같고. 우리 39도를 이겨냅시다. 네, 이겨낼 거예요. 유튜브에 어울리는 오프닝은 비록 짧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 안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. 법알목 가이드라는 채널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일상생활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. 이를 표현하기 위해 평범한 아파트 복도에서 법원까지의 이동을 하이퍼랩스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했습니다. 추가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랜슬롯, 법, 그리고 남주님이 좋아하는 음악까지 함께 표현했죠. 긴 설명이
필요할까요? 오프닝 바로 보고 오시죠.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오늘 영상이 좋았는데 아직까지 현감독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은 여기를, 버발몬 가이드님의 영상이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, 제가 출연한 버발몬 영상이 궁금한 분은 여기로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